우리 국회에서는 오늘 5.18 망언 3인방의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위원회 여야 간사회의가 열립니다. 징계안 상정 자체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어제 청와대가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거부한 데 대해 그 두 사람을 바꾸지 않겠다고 나섰습니다. 신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 미래, 평화, 정의, 4당은 5.18 진상조사위원 재추천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오만하고 뻔뻔스러운 태도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인물을 그대로 두겠다는 건 진상조사 의지가 없는 거라며 아예 추천권을 반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을 물색해서 재추천을 하든지 추천권 자체를 깨끗하게 반납함으로써 한국당은 오히려 청와대의 임명 거부를 문제 삼으며 새로운 위원으로 재추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분들의 자격 요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요구에 대해서 저희는 납득할 수 없고 다시 추천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른바 5.18 망언의 당사자인 김진태, 이종명, 김술례 세 의원의 국회 징계 논의도 본격 시작됩니다. 국회 윤리위 여야 간사는 오늘 오전 첫 간사회의를 열고 징계안 상정 절차를 논의합니다. 5.18 망언 3인방 의원들에 대한 징계만 따로 다룰지, 특위에 제출된 징계안을 함께 처리할지를 놓고 여야의 의견 대립이 예상됩니다. SBS 신승입니다.